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지금 뭐를 하고 있는지 말해야 될것 같은데, 이제 학교 수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뭐 동영상 강의로 양보의 접속사 이러면서 뭘 했어요. The, although, even though, even if 이렇게 했는데, 지난번 수업에서 조금 부족했다고 느껴지는 부분이 있어서, 자, 얘들은 똑같습니다. 얘들은 똑같아요. 얘들은 똑같이 쓰일 수 있어요. but 대신에 쓸수 있습니다. 근데 얘는 조금 달라요. 여기도 설명이 따로 있죠. 그래서 even if는 비슷한 뜻인데, 만약 뭐뭐 할지라도라는 뜻으로서 조금 다릅니다. 오케이. 그래서 그러니까 뭐가 다르냐. 여기에 even if 대신에 although를 못 쓰는 이유를 잠깐 설명하면요. 여기에 뭐, although 똑같으니까, 뭐, although를 많이 썼다. 그러면, although I don't agree with him, I respect his opinion. 이렇게 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이 부분이 문장 전체가 하고 싶은 얘기가, 내가 그가 하는 말에 동의할 수도 있고,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만약 동의를 하지 않을지라도 이런 뜻이에요. 만약에 얘가 들어가면, 확실하게 동의하지 않는데, 그러니까 이 내용이 결정이 된 거란 말이야. 만약에 although가 들어가면 내가 어떤 입장을 취했다 결정을 했는 거냐면 내가 그 사람 하는 말에 동의하지 않겠다라고 결정을 한 다음에 하는 얘기예요. 내가 그 사람 하는 말에 동의는 못 하겠어라고 얘기해 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의 의견을 존중한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얘 대신에 이게 들어가면 내가 그가 하는 말을 동의할 수도 있고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데 만약 동의하지 않더라도 라는 뜻으로 뜻이 조금 다릅니다. even if는 뭐 비슷하지만 조금 다르다라는 걸 추가적으로 좀 설명을 드렸고요. 언제 인쇄가 끝날려나? 이때 강조를 해야 되는데. 오케이. 그럼 프린트 나오기 전까지 일단 먼저 드렸는 거 가지고 수업 조금 하다가 이때 강조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에 있는 우리가 여러분들 이제 기억이 가물가물 하실 것 같아서 다시 얘기하면요. 자, 1과랑 2과가 좀뭐 1과만 시험 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뭐 일단 원래 정상적으로 한다 그러면 1, 2과가 시험 범위고 그다음에 여기에 문법적으로 관계대명사 what하고 접속사 although 그다음에 2과에서는 it, that, 감정구문 그다음에 계속제곱법의 관계사인데 우리가 수업을 끝낸 거는 얘하고 그다음에 얘는 끝냈어요. 그럼 남아 있는 거 요거 지금 이제 설명했고 여러분들이 온라인 숙제를 마무리해주면 그거에 대해서 풀이를 하면서 마무리하게 될 거고요. 이제 남아있는 게 it, that 강조구문이에요. 그래서 일단 내신 대비하는 문법적인 내용을 이제 오늘 여기 설명을 하고 그러면 이제 내용이 일단 기본 바탕, 그러니까 예방접종이라고 얘기하는 거 한번 설명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으로 교과서에 있는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이런 것들이 아 이게 관계대명사 what이야 이게 접속사 although야 이게 이때 강조구문이야 이게 계속적용법의 관계사 이런 설명들을 하면서 다시 한번 더 여러분들한테 이 문법적인 내용과 그 외에 뭐 어휘라든지 뭐 표현이라든지 대화 파트를 expression이라고 그러죠 대화 파트라는 것들 이런 것들 정리하면서 우리가 뭐 코로나 때문에 학습 결손이 생기지 않게 이렇게 계속해서 제가 진행을 하려고 나름 뭐 열심히 준비를 하고 노력을 하고 뭐 다른 어떤 학원보다 뭐 대형 학원보다 제가 더잘 준비했다라고 저는 잘 대비했다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오케이 먼저 프린트가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일과 수와 먼저 단어 파트가 먼저 나올 텐데요. 뭐 여기 있는 단어들은 여러분들이 그동안 두 차례에 걸쳐서 봤고 여기에 영영풀이라든지 또 영영풀이에 나와 있는 어휘까지 한번 뭐 여러분들이 뭐 시험을 치라고 했는데 뭐 수박 겉핥기로 했느냐 아니면 진짜 꼼꼼하게 했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저 나름대로는 준비는 열심히 했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뭐 충실히 했으리라 생각하고 뭐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설명할 것들이 있는 것들만 좀 얘기하겠습니다. charity 뭐 자선단체고요. 그다음에 치타, chest 이렇게 우리가 폐가 있는 가슴뼈로 둘러싸인 부분을 chest라고 그럽니다. 그뭐 아랫부분은 abdomen이라고 그러고 배는 abdomen, 뭐 stomach이라고 하죠. stomach abdomen이고 거기에 가슴뼈로 둘러싸인 부분을 chest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child를 케어해 주는 센터겠죠. child 케어해 주는 센터다. 그다음에 difference 얘 형용사형은 뭐 여러분들 알고 있죠? 형용사형은 뭐다? different
크겠죠. different 하면 다른이란 형용사고, difference 하면 명사고요. 뭐 여기다가 또 differently 이렇게 하면 부사로 또 바뀌겠죠. 다르게가 되겠죠. 이렇게 하면. 오케이. 그다음에 여기 여러분들 뭐 이거는 안 헷갈리겠지만 혹시 헷갈릴 학생들을 위해 설명하면 어려운이란 단어도 있죠. 어려운이란 형용사의 형부터 얘기하면 이건 difficult죠. difficult는 어려움이고요. 그다음에 얘의 명사형 어려움이라고 할까요? 명사형은 뭐 difficulty 하면 되죠. difficulty 하면 어려움이고. 예, 그다음에 뭐 difficult가 형용사니까 어렵게 하면 difficultly 뭐 이렇게 하는데 이런 단어는 잘안 씁니다. 뭐 어쨌든 형용사형 뭐 di로 시작하니까 헷갈리지 말라라는 얘기고 difficulty 뭐 difficult different 뭐 부사형 치우고 different difference 알아보시고요. 그다음에 표현하다가 express죠. express 우리가 대화 파트를 expression 파트라고 그러죠. expression 파트 표현 파트. express가 뭐 x가 붙으면 뭐 expand 이런 단어도 있어요. expand 뭐 expand 이런 단어도 있는데 얘는 뭐 팽창하다 얘는 확장하다 이런 뜻으로 ex가 붙으면 ex의 의미가 out의 의미입니다. out 밖으로 뭔가를 표현하는 건내 마음에 있던 걸 뭔가 밖으로 뽑아내는 거죠. express, expression 표현이라는 뜻이 되고요. 뭐 이런 걸 보고 접두어를 가지고 뭐 익스프레스, 뭐 익스텐드, 익스팬드 이런 식으로 연결해서 EX가 붙은 말들을 쭉 한꺼번에 단어를 익히는 그런 것도 고등학교 가서 여러분들 하게 될 건데 그런 걸 보고 프레픽스, 접두어 가지고 연관된 단어들을 익힌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제너레이션 하면은 세대고요. 뭐 제너레이션 갭이 차이니까 틈이란 뜻이 있습니다. 틈. 그래서 세대 차이에 있는 틈을 세대 차이라고 그러고요. 걸프는 많이죠, 만. 그 다음에, 아, 참, 많이 뭐냐면, 만의 반대말은 곳입니다, 곳. 여기 무슨, 포항에 가면 뭐, 땡땡 많이 있죠? 무슨 말입니까? 영일만이죠, 영일만. 그쵸? 자, 우리 포항 근처를 대충 그림으로 뭐, 지도를 이렇게 그리면 이렇게 돼 있고, 여기를 보고, 무슨, 뭐처럼 생겼다 해서 무슨, 뭐라 그러죠? 얘를 보고는 뭐라 그러고, 호미, 고지라 그러고 여기를 보고는 영일만이라 그러죠. 여기 이렇게 바다죠. 나머지 부분은 그러니까 곳은 이거는 튀어나온 지형인데 지형 명칭인데요. 뭐 영어로는 케이프라 그럽니다. 케이프하고 걸프하고 서로 반대말이라는 거 하고요. 튀어나와 있는 걸 보고 케이프라 그럽니다. CAP 반대로 쑥 움푹 들어가 있는 걸 보고 걸프라 그래요. 만이라 그럽니다. 영일만 호미고. 예, 이거 1만 만하고는 달라요. 뭐 1만 만은 영어로 뭐 10,000 뭐10 곱하기 1000이니까 10,000이 1만 만이고요. 그다음에 지형 이름입니다, 이건. 그다음에 리드가 이끌다니까 리더는 이끌어 주는 사람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마요네즈죠. 마요네즈 뭐 주로 뭐 원재료가 에그죠, 에그. 달걀 가지고 만드는 거. 살 많이 찌죠. 네이버후드 이웃 근처 뭐 이런 뜻이고요. 뭐, 그 다음에, 뭐, neighbor, 이렇게 쓰이기도 하죠. neighbor에서 이웃이라는 단어. 이 neighborhood 하면, 뭐, 동네 사람들, 뭐,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organization, 조직, 단체. organize라는 단어도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쓰임새가 많습니다. organize 하면은, 이건 조직하다겠죠. 조직하다, 정리하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들 뭐 데스크 오거나이저 이런 거 있어요. 데스크 오거나이저 그러면 뭐그 연필이라든지 지우개라든지 뭐 학생들 데스크 오거나이저 많이 쓰죠. 이 R 붙여갖고 그럼 책상을 정리해 줄때뭐 연필 자질구레한 것들 이런 것도 정리해 주는 거고 데스크 오거나이저라 그러죠. 그래서 오거나이저가 조직하다고 오거나이제이션이 명사형이니까 어떤 조직이나 단체 그래서 뭐 오거나이제이션 이렇게 있으면 오거니제이션이 있으면 이 안에 뭐 돈을 받지 않고 착한 일을 하는 걸 보고 뭐라고 묶어놓으면 되겠어요? 이 안에 체리티라고 묶어놓으면 되겠죠. 체리티 자선단체는 오거나이제이션의 일종이다. 뭐 돈을 받고 뭐 돈을 뭐 이윤을 추구하는 오거나이제이션은 컴퍼니라 그러죠. 이윤을 추구한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오거나이제이션은 컴퍼니고 뭐돈안 받고 뭐 사회에 있는 뭐 여러 가지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뭐 체리티고 뭐 이외에도 뭐 거버먼트 이런 것도 있죠. 거버먼트는 뭡니까? 정부죠. 정부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다 포함하는 게 오거나이제이션.
오케이. 그 다음에 problem 문제고요. rescue. 이거 뭐 구조 이거 명사로도 쓰이고 동사로도 쓰입니다. 명사로도 쓰이고 동사 구조하다도 되고 구조도 되고요. 그 다음에 lover 하면은 뭐 lover 하면 이건 사랑하는 사람이고요. 애는 L답게 lover 이렇게 발음하고 rover 이건 고무고요. lover하고 rover하고 다르니까 뭐 사랑하는 사람하고 고무하고는 발음은 한국 사람들은 다 리을처럼 보이지만 얘는 으 얘는 어 발음이니까 다르게 발음해야 되겠고요. signature 뭐 사인하다라는 표현도 있죠. 사인하다는 사인이죠. 사인. 사인 하면은 뭐 서명하다 이런 뜻인데 명사형 signature 하면 서명. 아참그 우리가 뭐 연예인들한테 사인 받다 할때 그것은 사인이라고 하는 건 콩글리시고요. 오토그래프라고 합니다. 오토그래프. 자기 이름 이렇게 써갖고 이건 오토그래프고요. 이거는 이제 서명하는 거. 내가 이거 해도 되겠다라고 증명하는 그런 것으로는 시그니처고요. 그 다음에 스페셜리스트 전문가고요. 뭐 스페셜리스트하고 비슷한 단어로서 E로 시작하는 단어가 있죠. 뭐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엑스퍼트하고 비슷한 단어라는 거. 전문가, 엑스퍼트, 스페셜리스트. 뭔가를 잘하는 사람을 엑스퍼트, 스페셜리스트라 그러죠. 오케이. 그 다음에 spill 하면 또 새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spill. 뭔가 새어 나오는 거 spill. 뭐 spill the milk. 동사로도 쓰이고요. 엎지르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Don't spill the milk. 뭐, 우유 쏟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쓰입니다. 동사도 되고 명사도 되고요. 뭐 여기다가 이제 oil spill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본문에 만날 가능성이 높겠죠. 기름 유출 oil spill 이렇게 얘기하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supply. supply는 여기 명사로 써 있는데 동사도 됩니다. 공급도 되고 공급하다도 됩니다. 기본적으로 give의 의미를 갖고 있는데 문법적으로는 give는 사형식이기 때문에 give a, b 이렇게 쓰일 수 있지만 supply는 뭐 공급하다 할때 supply a, b로는 못 씁니다. 뭐 그건 뭐 사형식 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삼형식 동사이면서 supply를 뭐 나중에 문법적으로 자세하게 다룰 때가 있을 거예요. supply가 기본적으로 준다란 뜻입니다. 명사로 쓰이면 주는 것, 뭐 공급. 그 다음에 뭐 supplies 하면 보급품 이런 뜻입니다. 뭐 생필품 이런 것들을 supplies라고 합니다. 뭐 요즘 뭐 코로나 때문에 미국 사람들 supplies를 막 사재기 한대죠. 뭐 우리나라 사람들은 마스크, 다음번에 뭐 마스크 좀 흔해지면 우리는 마스크를 사재기 할것 같아. 어쨌든 그런 것들을 생필품들을 supplies라는 단어로 표현할 수 있다. 그 다음에 teenager 하면 10대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throat 하면 목구멍, 목이라는 뜻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volunteer 하면은 volunteer는 이렇게 뭐딴 것도 이렇게 해주지 왜 얘만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네. 얘도 이제 동사도 되고 명사도 되고요. 얘도 동사도 되고 명사도 되고 뭐 이런 됩니다. 여기 뜻이 하나 안 빠져 있는 것 같은데 자원봉사자도 되고 자원봉사도 되고 얘는 자원봉사도 volunteer, 자원봉사 하는 사람도 volunteer, 자원봉사 하다도 volunteer, 지 혼자 막다 합니다. 명사도 되고 그다음에 이런 게 붙어 있기 때문에 그걸 하는 사람도 되고요. 그다음에 동사로서 자원봉사하다도 되고요. 오케이. 보통 어디에 이런 어떤 오거니제이션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냐면 체리티에 많이 있겠죠. 체리티에 volunteer들이 많이 모여 있겠죠. 자원봉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겠죠. 그다음에 waste 하면은 얘도 동사도 됩니다. 낭비하다도 되고요. 낭비하다라는 뜻으로도 쓰이고 그다음에 쓰레기라는 뜻도 있습니다. 뭐 쓰레기라 그러면 여러분들 뭐 이것도 이게 waste 말고 이것도 쓰레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T로 시작하는 단어라든지 G로 시작하는 단어들이 뭐 머리에 떠오른다면 여러분들 어휘력이 좀 있는 편이고요. 뭐 trash라든지 그다음에 뭐 garbage 이런 단어들 있죠. trash, garbage, waste 전부 뭐 우리말로 하면 다 쓰레기라는 뜻인데 조금 느낌은 다릅니다. 뭐 특히 garbage 같은 경우에는 뭐 음식물 쓰레기 같은 이런 것들의 느낌이 좀 있고요. 뭐 trash는 뭐 조금 뭐 이거를 분수로 표현하면 뭐 이렇게 trash가 있으면 trash 안에 어떤 waste 같은 이런 것들이 포함되고 또뭐 garbage 같은 것들 그러니까 영어 단어의 느낌이 조금 뭐 같은 우리말로 하면은 뭐 전부 다 쓰레기라고 이렇게 해석하지만 조금 느낌이 다른 단어들이 있고 이런 느낌이 다른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뭐 앞으로 더 학년이 올라가면서 고등학교가 되면 아 이래 좀 느낌이 다르구나 라는 것들을 익히게 될 겁니다. 웨이스트가 낭비하다라는 뜻도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뭐 형용사 부사인데 actual은 형용사였고 형용사에다 ly 붙인 actually는 실제로고요. actually하고 같은 뜻으로 쓰일 수 있는 건 뭐겠어요? r로 시작하는 really 이런 단어가 있겠죠. 사실은 실제로는 이런 뜻으로써 actually. 그 다음에 뭐 actually 대신에 뭐쓸수 있는 또 다른 표현으로는 영영풀이할 때 만나봤겠지만 in fact 이런 것도 있습니다. in fact, actually 뭐 이런 것들 문장을 시작할 때 actually, I don't like it. 뭐 in fact, I don't like it. 사실은 나 이거 안 좋아해. 뭐 이런 식으로 뭔가를 고백할 때 사실을 얘기할 때쓸수 있는 표현이죠. 그때는 뭐 really로 바꿔 쓸 수는 없겠고요. in fact가 낫겠고요. 그 다음에 complete. complete는 형용사로서 완전한이었습니다. 완전한. 물론 동사로서 완성하다도 되는데요. 완성하다, 완전한인데, 완전한이란 형용사에다가 ly 붙였으니까, 완전하게 전적으로, completely. 뭐, I completely agree with him 하면 나는 완전히 그의 말에 동의한다. 이런 뜻이겠죠. I completely. 뭐, absolutely. 이런 단어들 있습니다. absolutely. 뭐, completely. 완전하게 전적으로. 그 다음에 difficult 나오네요. difficult 어려운 여기다가 y 붙여서 difficulty 하면 명사 어려움. 그 다음에 in danger가 위험에 처하게 하답니다. 근데 여기에 ed형이니까 그걸 당한이란 뜻이니까 위험에 처한 또는 멸종 위기에 있는 뭐 여기다가 animals 이런 말 붙여서 본문에 나오겠죠. endangered animals 멸종 위기의 동물들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endangered만 외우는 것보다는 endangered animals 이런 식으로 붙여서 익히는 게 이게 어렵다면 endanger라는 단어가 이 자체를 외우기가 어렵다면 endangered animals 이러면 연상작용이라는 걸 해서 유추를 통해서 endangered의 뜻이 떠오를 수 있겠죠. 그다음에 뭐 marine animals 하면 이것도 뭐 마린이란 뜻이 뭐 어려우면 마린 애니멀스 이런 식으로 뭐 달핀즈 이런 말 문장을 만들 수도 있겠죠. 뭐 달핀즈 are marine animals but they are not fish 뭐 이렇게 할수 있겠죠. but they are not fish 이런 완성된 문장을 통해서 달핀즈 are marine animals but they are not fish 뭐또 돌고래는 해양 생물인데 해양에 사는 바다에 사는 동물인데 뭐 피쉬는 아니다 이런 식으로 머린을 익힐 수 있겠죠. 뭐 옛날 여러분들은 뭐 모르겠지만 옛날 뭐 어린이 만화 영화 중에 마린보이 뭐 이렇게 있었습니다. 뭐 바다를 배경으로 한 히어로물이겠죠. 오케이 머린이고 non-profit 야 프로핏이 이익이란 뜻입니다. 이익 돈이 되는 이런 뜻이에요. 돈이 되는 근데 non이 붙으니까 이게 좀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이게 접두어인데요. non-profit 하면 이익을 찾지 않는 이런 뜻이니까 비영리적인. 그러면 뭐 여기에 붙일 수 있는 말은 non-profit charity 이런 말 붙일 수 있겠죠. 비영리 자선단체 이런 말할때 뭐라 그런다? non-profit charity 됐습니까? 비영리 자선단체. 오케이. 또는 뭐 volunteering work is non-profit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뭐 자원봉사는 비영리적인 어떤 액티비티다 이런 식으로 뭐 volunteer work is non-profit activity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perfect가 완벽한이니까 perfectly도 있겠고 perfectly는 뭐하고 방금 전에 비슷한 단어 봤는데요. perfectly하고 비슷한 말 completely가 있겠죠. completely, perfectly 완벽하게 완전하게 전적으로 뭐 퍼펙트는 뭐 시험 같은 거 매길 때뭐다 맞으면 퍼펙트 뭐 이렇게 얘기하죠. 네, probably는 뭐 같은 말좀 알아두면 좋겠는데요. 뭐 영영풀이에서 만나봤을 수도 있는데 probably 같은 말은 뭐가 있더라? perhaps라든지 또는 maybe 이런 단어들이 뭔가 이거는 이제 조동사는 아닙니다. 부사인데요. 아마도 probably it will rain tomorrow, perhaps it will rain tomorrow, maybe it will rain tomorrow 이렇게 해서 아마도 내일 비가 내릴 수도 있어 이런 표현할 때쓸수 있는 부사들이죠. probably 어떤 추측을 얘기할 때 쓰는 조동사는 아니고요. 부사들이다. 예, 그리고 maybe 하고 이거 띄워 쓴 거하고 붙여 쓴 거하고는 전혀 다르다는 거 아시죠? 띄었으면 뭐 may라는 조동사 뒤에 동사원형 be가 온 거고요. 붙여 있으면 이와 같은 부사인 뭐 아마도란 뜻을 가진 부사다. 다음에
다음에 terrible, 끔찍한. 뭐 terrible 하면 뭐 선생님이 헷갈리지 말라고 맨날 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바로 terrific이죠. terrific. terrific은 훌륭한, 멋진이란 뜻입니다. terrific, 훌륭한, 멋진. 그래서 전혀 반대되는 뜻이니까 뭐 비슷하게 생겼다고 해서 헷갈리지 마세요. terrible, terrific, great. 이런 뜻이다. 얘는 서로 반대말 관계다. 생긴 게 비슷해도 terrible, terrific. 오케이. 그래서 you did terribly 이러면 못했다는 얘기고요. you did terrific 이렇게 얘기하면 멋지게 해냈다 이런 뜻이겠죠. 그다음에 useful 쓸모가 있는 useless, less가 붙으면 부정적인 경우가 많죠. 반대말 쓸모가 없는 useful. 뭐 useless 뒤에다가 방금 배운 단어 중에 뭐 W 시작하는 거 하나 붙이면 뭐 한꺼번에 익히기 좋겠네요. useless waste 이런 식으로 완전하게 뭐 익히면 되겠죠. 쓸모없는 쓰레기. I'm not a useless waste. 나는 쓸모없는 쓰레기 아니에요. 뭐 이런 표현 되겠죠. I'm not a useless waste. 그다음에 various. various는 비슷한 말이 different가 있고요. 여러분들 different를 다른이란 뜻으로만 생각하고 있는데 다양한이란 뜻도 있습니다. various kinds, different kinds 하면 다양한 종류란 뜻입니다. various kinds of animals 이런 식으로 쓰이겠죠. various kinds of animals, different kinds of animals 다양한 동물들. 뭐 wild animal 하면 되겠네요. wild animals 야생 동물. 뭐 이거 가지고 뭐 문장 하나 만들면 뭐 pets are not wild animals 이런 식으로 wild의 느낌을 뭐 다른 문장 하나 간단하게 만들어서 Pets are not wild animals 뭐 요렇게 간단한 거 만들어서 외우는 것도 여러분들 고등학교 되면 꼭 필요한 활동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단어와 뜻만 가지고 공부하는 것은 단어를 확장시키기가 어렵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사 adopt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adopt 말고 이제 저곧 여러분도 고등학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헷갈리기 쉬운 단어를 공부할 때 어댑트하고 어댑트를 꼭 같이 구분해서 익혀야 됩니다. 어댑트는 입양하다라는 뜻이고요. 어댑트는 적응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비슷하게 생겼다고 막 같다라고 생각하거나 또는 얘 뜻하고 얘 뜻하고 얘 뜻을 어댑트의 뜻과 어댑트의 뜻을 막 헷갈리면 절대로 안 됩니다. 어댑트는 저딴 사람을 집에 데리고 오는 거고요. 입양이 뭔지 알죠? 그 다음에 어댑트는 뭔가에 적응하는 거. 오케이, 그러니까 뭐 명사형 어댑션 이렇게 하면 입양이고요. 어댑션 이렇게 하면 뭐 TION 뭐 ION 붙이겠죠. 어댑션 하면 적응이고 어댑션 하면 입양입니다. 그래서 명사형도 잘 알아둬야 됩니다. 어댑트의 명사형은 어댑션이고요. 컬렉트의 명사형은 컬렉션이죠. 컬렉션. 수집, 컬렉션, 모으다, 컬렉트. 뭐 같은 말, 또 모으다, 수집하는 뜻으로 같은 말은 뭐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gather가 있죠. gather, collect 전부 다 모으다란 뜻입니다. 예, 뭐 영영풀이 할때 만나봤을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continue, 계속하다 이런 뜻인데요. 뭐 같은 뜻의 단어로는 keep이 있는데 문법적으로는 좀 쓰임새가 다릅니다. continue 뒤에는 continue는 누구처럼 like처럼 이렇게 얘기했었죠. continue to do도 되고 continue doing 뭐뭐 하는 것을 계속하다 할때 continue to do, continue doing. 하지만 keep은 뭐뭐 하는 것을 계속하다 할때 keep doing의 형태만 가능하죠. keep doing. 그 다음에 deliver 하면은 동사로서 전달하다, 배달하다 이런 뜻이고요. 명사형도 알아두세요. 배달 하면 뭐다? delivery입니다. delivery 배달, delivery, deliver 배달하다, delivery 배달. 뭐 delivery service 이렇게 쓰이겠죠. 배달 서비스, delivery service, deliver 전 배달하다. 뭐 deliver가 뭐 나중에는 뭐 이렇게 출산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애를 낳다 이런 뜻도 있어요. 뭐그 서양 사람들 보면 뭐 애를 황새가 물어온다 뭐 이렇게 뭐 이상한 뭐그 이야기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황새가 이렇게 갖다 준다라고 뭐 이렇게 뭐 한국 사람들은 뭐너 다리 밑에서 죽어왔다 이런 농담식으로 얘기하듯이 너 황새가 물어왔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기 때문에 딜리버가 뭐 아이를 낳다 출산하다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다음에 donate 하면은 기부하다, 기증하다라는 뜻인데요. donate하고 관련된 건 charity겠죠. charity에서 donate를 받겠죠. 그다음에 얘 명사형은 donation입니다. 지금 얘기하는 이런 것도 명사형 이런 것들은 좀 나중에 여러분들 단어 시험할 때다 나올 거예요. donation, 기부, donate, 기부하다. 뭐 donate를 알면 donation이 무슨 뜻일 때는 뭐 이제는 이게 명사겠구나. 그러면 donate가 기부하다니까 donation은 기부겠네. 이렇게 충분히 추측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제 educate, teach의 의미입니다. teach. 티치의 의미고, 그 다음에, 뭐, EBS 할 때, 이자가, 뭐, 요거의 첫 글자인데, EBS 할 때는 명사를 써야 되니까, educate의 명사형은 또, education이겠죠. 이상하게, ION 붙여서, 명사하는 것들이 많이 눈에 띄네요. 근데, 아닌 녀석도 있죠. collect, collection, adopt, adoption, 뭐, 그 다음에, donate, donation, educate, education. 하지만, 뭐, deliver는 delivery가 명사라는 거. 그 다음에 occur는 어떤 일이 발생하다라는 뜻인데요. 같은 말은 뭐가 있고 happen 있고요. 그 다음에 조심해야 될 단어가 cause가 있는데요. cause는 무엇무엇을 발생시키답니다. 발생시키다. 문법적으로 설명하면 얘들은 무엇무엇이 발생한다라는 말 뒤에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왜밖에 못 오죠. 다시 말해서 목적어가 못 오죠. 그래서 occur하고 happen은 무슨 동사고 자동사고 cause는 무엇무엇을 발생시키다니까 얘는 타동사라는 거. 자, 이거 뭐 때문에 설명하느냐? 여러분들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면 자동사와 타동사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뭐더 volcano caused The earthquake 이렇게 쓰는 거예요. 또 볼케이노가 caused the earthquake를 화산이 지진을 발생시켰다. 그러면 저 earthquake가 뭐 했다? earthquake가 happened 했다. because of the volcano 이렇게 써야 되겠죠. 같은 표현이 발생하는 거하고 발생시키다는 전혀 달라요. 근데 얘를 어떻게 쓰면 이 뜻이 되느냐면 얘를 be caused 이렇게 하면 이거 수동태 됐으니까 이건 이 뜻이 되겠죠. 발생되다니까. 뭔가가 발생되어지다니까. 발생한 거죠. The earthquake was caused by the volcano. 이런 식으로 쓸수 있겠죠. 자, 발생시키는 거하고 발생하는 건 달라요. 구분해서 알아둬야 됩니다. Are you following me? 알아듣겠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protect. 보호하다. 명사형은 protection이죠, protection. 얘도 ION 붙여서 명사 만듭니다. protection, 보호, protect, 보호하다. 자, 명사형, 동사가 명사형 되는 게 이과에서 어휘에서 중요한 문법, 아니, 어휘, 보케뷸러리에서의 내용입니다. protect, protection, educate, education, donate, donation, collect, collection, adopt, adoption. 그 다음에 raise는 기르다고요. raise하고 raise를 딱 보면 뭐하고는 다르다. rise하고는 다르다라는 거. 자, raise하고 rise는 occur, cause하고 같은 관계입니다. raise는 여기다가 무엇무엇을 기르다라는 말을 할 수가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뭐 raise가 기르다라는 뜻만 있는 게 아니고 들어올리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올리다. 무엇무엇을 들어올리다라고 할수 있죠. 그러니까 얘는 뭐다? 얘는 타동사고 rise는 올라가다죠. 올라가다. 무엇이 올라간다란 말 뒤에는 무엇을 또 넣을 수가 없죠. 어디로 올라간다나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왜 부사밖에 못 오죠. 그래서 얘는 뭐다? 얘는 자동사다라는 거. raise 뭐 I raise three children 그러면 아이 세 명을 기른다. I raise my, 뭐, raise your hands 하면 손을 올리시오. 이런 뜻이겠죠. 올리다, 기르다라는 뜻이고, rise는 올라가다입니다. 올라가다. 그 다음에 reduce, 줄이다고요? reduce의 명사형, 감소란 뜻은 뭐가 있냐면, reduction입니다. reduction. 오케이, 얘도 e 빼고, dion 붙여서 명사가 되고 있죠. 줄이다, reduce, 감소, reduction. 됐습니까? 계속해서 동사가 명사되는데 어떤 공통점을 보이는 애들이 보입니다. 그 다음에 translate 하면 번역하다고요. 얘 명사형은 번역은
translation이겠죠. translation 하면은 명사형이라는 거. translation 번역, translate 번역하다. 그래서 이런 것들 붙여서 명사되는 것들 반드시 어댑션 한번 내시죠. 비교하려고 오케이, 명사형은 어댑션이었습니다. 어댑션. 그래서 ION이나 TION 붙여서 명사되는 거 collect, collection 이런 것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donate, donation, educate, education, 그다음에 protect, protection. 그다음에 reduce, reduction, translate, translation 이런 것들 protect, protection, 그다음에 reduce, reduction, translate, translation 이런 것들 동사가 명사할 때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뭐 deliver 같은 경우엔 delivery 되고요. 그다음에 difficult 뭐 물론 동사는 아닙니다만 difficult는 difficulty 되고 different는 difference 된다 했어요. 예, 천재들인가? 오케이, 그 다음에 phrase, 수거, any longer, 뭐 any longer 이렇게만 외우지 말고요. 뭐 any longer가 들어가 있는 문장으로 익히는 게 좋겠어요. I don't. 'Like it any longer' 이렇게 쓰입니다. 'I don't like it any longer' 자, 'any longer'가 하는 일은 not을 꾸며주는 겁니다. not. 'I don't like it' 하면 그냥 단순히 좋아하지 않는다인데 얘가 들어가니까 어찌 좋아하지 않는다, 더 이상은 좋아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not any' 있죠. 'not any' 그래서 지금 쓰는 거 필기해 두시는 게 좋아요. 'I don't like it any longer'는 뭐하고 바꿔 쓸수 있느냐? I no longer like it 하고 왔습니다. no longer의 위치는 not이 들어갈 위치하고 같은 위치를 두고 갑니다. I no longer like it. I don't like it any longer. 예, 그 다음에 be able to는 뭐뭐 할수 있다고요. 여러분들이 뭐뭐할때 배웠었냐면은 뭐 잠깐만요. 오케이. 그래서 not any를 no로 바꿔 쓸수 있기 때문에 I no longer like it, I don't like it any longer. 위치가 조금 달라지는 거, 이것들 구분해서 알아두셔야 하고요. be able to는 뭐, 자, 여기서 can의 뜻이 하나만 있는 건 아니겠어요. I can swim 이럴 때는 이걸 뭐로 바꿔 쓸수 있냐면 I am able to swim으로 바꿔 쓸수 있죠. 하지만 can you help me 할 때는 이 can은 저, 뭐 4종 세트 있죠? Will you help me? Would you help me? Could you help me? 이것들 이때는 be able to가 안 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뭐 It can rain tomorrow 이런 거할 때는 may나 might로 바꿔 쓸수 있죠. 이건 추측이죠. 능력 아니고요. 추측이죠.
그 다음에 또 can I help you 할때 can도 달랐습니다. Can I help you 할 때는 이건 3종 세트였어요. Can I help you? May I help you? Could I help you? 이거는 도움을 주겠다. 그러니까 똑같이 생긴 can이 지금 이렇게 여러 번 나왔는데 이 can만 be able to로 바꿔 쓸수 있다라고 우리가 조동사 파트 공부할 때 자세하게 다뤘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be covered with은 우리가 뭐할때 만나봤냐면 수동태 할때 by를 쓰지 않는 수동태 이러면서 외워야 된다 이렇게 했었죠. 뭐뭐로 채워지다 이런 것도 같이 배웠죠. 그쵸? 뭐뭐에 만족하다 할 때도 같이 배웠죠. 그쵸? 뭐뭐로 채워지다는 be filled with였죠. 그쵸? 뭐뭐에 만족하다는 be satisfied with였죠. 그쵸? 뭐뭐에 실망하다도 같이 배웠죠. be disappointed at였죠. Be covered with. 뭐, 같이, 그니까, 그런 것, 이런 것도 할 때마다, 아, 그때 배웠던 거, 이거, 이렇게 나오는구나. 그 중에 일부분이구나.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꼭 공부를 하시면 좋겠고요. 그다음 be interested in. 뭐, 이거 뭐, ing가 아니고, 왜 it인지, 뭐, interest부터 진짜 마르고 딸도록 설명했습니다. interest가 관심을 가지게 하단데, 얘는 입장 바뀐 어떤 시다. 그래서 관심을 가지게 된이고, interesting은 관심을 가지게 만드는 이다 이렇게 많이 했고요. 수고로서 be interested in도 마찬가지 할때 같이 by를 쓰지 않는 수동태 할때 같이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die from 자 die가 이제 죽다라는 자동사인데요. 죽다 뒤에 무엇이 오긴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뭐 때문에 죽다라고 어떤 것 때문에 죽다 하고 싶으면 from이란 전치사를 붙여서 이렇게 수고로 외웁니다. die from 뭐 die from corona 이러면 안 되겠죠. die from cancer 뭐 암으로 죽다. die from accident 뭐 사고로 죽다 뭐 이런 뜻이겠죠. die from 통째로 알아두시고요. die from the car accident 교통사고로 죽는다 뭐 이런 뜻이죠. 그다음에 for example은 같은 뭐 영영풀이 할때 for instance 하고 같은 말이었습니다. For instance, for example, 전부 다 예를 들어서 이런 뜻이었습니다. For instance,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Okay. 뭐, for example은 뭐, 요런 것들은 for example이나 in addition to 같은 요런 것들은 어떤 시험 문제 많이 나오냐면 이 빈칸에 들어갈 말이 뭐겠냐 할때 이거 서술형 문제로서 많이 나오는데 얘는 여러분은 별로 안 틀려요. 근데 in addition to를 좀 틀리는 영역이 있는데 in addition to는 아 맞다 저 이거 참 이것도 덧붙여야지 할때 뭔가를 추가할 때 쓰는 겁니다. 뭐 in addition to water 뭐 in addition to water you should take some food 뭐 이런 식으로 물에 추가해 물 이외에 you should take some food 너 음식도 좀 챙겨가야 돼 그런 거 얘기할 때 뭐뭐도 추가로 얘기해야 된다 할 때, 뭐뭐에 추가하여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look for는 두리번 두리번이라 했어. 하지만 find는 아하 여기 있구나. 뭐 이거를 사전 찾으면 다뭐 찾다란 뜻으로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뭐 같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했는데 look for는 두리번 두리번이라 했고 find는 아하 여기 있구나라는 뜻으로 서로 같은 뜻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look for는 뭔가를 찾다라는 뜻이었고요. 그 다음에 such as도 for example하고 비슷한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비슷하게 쓰이는 거 아니에요? 이런데요. 뭐 쓰는 방법이 좀 다릅니다. for example을 그냥 문장 제일 앞에 어떤 뭐 말을 쭉 하다가 뭐 예를 들어서 뭐이 세상에는 중요한 뭐 살면서 중요한 것들이 많습니다. 이런 다음에 for example 뭐 친구들과의 우정 뭐 학업에서의 성취 뭐 이런 식으로 for example 이렇게 문장을 시작할 때 쓰이고요. for example은 such as는 우리는 뭐라 그럴까? 우리는 뭐 코로나를 예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뭐 조심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해서 뭐 we have many things to take care of. we have to take care of something such as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해서 어떤 명사가 앞에 있고 그것에 예를 들고 싶을 때뭐 we need things such as water 뭐 이런 식으로 뭐 animals need
animals need some things such as 뭐 동물들은 뭐뭐와 같은 것들이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쓰일 때 animals need some things such as water, food 뭐 이런 식으로 shelter 이런 식으로 여기 something 같은 게 나오고 나서 뒤에서 이렇게 꾸며주는 이런 구조로 animals need something such as water, food 이런 식으로 사용되는 게 비슷해 보이지만 얘는 문장을 시작할 때 들어간다고 그랬고요. 뭐이 세상에는 중요한 게 많습니다. For example, 뭐 친구들과의 우정, 뭐 이런 식으로 쓰이고요. 얘는 명사를 추가 설명해 줄 때, 뭐뭐와 같은 things, we need something, 뭐 we need many things, such as water 이런 식으로 쓰입니다. 그다음에 throw up은 토하다 이거요. 뭐 옛날에 여러분 뭐 리더스 뱅크 할때뭐 개구리가 뭐 위장을 토해내 갖고 뭐 손으로 뭐 씻어내니 뭐 이런 거할때 throw up 만나본 적이 있었습니다. 뭐 업이 들어가는 것들, 뭐 업이 들어가는 이런 것들, 아 요거 두개잘 붙어있네. 자, 얘 문법적으로 얘기하면 이거 둘을 왜 비교하냐면 얘는 이어 동사야. 하지만 얘는 이어 동사가 아니야. 그 말은 무슨 얘기냐? 예를 들어서 그것 때문에 죽다, 그것을 토해내다. 이거 두 개를 비교하는데. 그것 때문에 죽다라는 표현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die from it 이렇게 하는단 말이야. die from it. 그러니까 얘 이어 동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것을 토해내다 하고 싶으면 꼭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죠? 꼭 어떻게 해야 된다? throw it up 해야 된다 했죠. 선생님 이어 동사 뭔지 잘 모르겠어요. 자, 이어 동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이해를 하려 그러면 일단 설명은 할게요. 얘는 전치사예요. 얘는. from은 전치사야. 뒤에 항상 것이 오죠, 전치사. 전치사 앞에, 아니, 전치사 뒤에 항상 명사가 오죠. 하지만 얘는 전치사가 아니고 뭐냐면 부사라요, 부사. 부사. up이 무슨 뜻을 가진 부사냐면 completely라는 뜻도 있거든요, completely. 뭐, 우리 학원 이름이 complete 영어학원이 뭐예요? 완전한 영어학원이니까. 그래서 up인가 봐요. 재미없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원래 throw는 뭐 던지라 뜻도 있는데요. 이게 이제 뭐 밖으로 꺼내다라 뜻도 있는데 이게 완전히 다 꺼내놓다라는 뜻이거든요. 원래 영어스럽게 하면 완전하게 다 꺼내놓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토하다가 된 거예요. 그러면 얘가 완전하게란 뜻을 가진 어찌시란 말입니다. 어찌시. 그러니까 내놓는데 어찌 내놓는다. 완전하게 내놓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보고는 동사와 뭐가 합쳐져 있으면, 부사가 합쳐져 있으면, 이런 걸 보고는 이어 동사라 합니다. 동사하고 전치사가 붙어 있는 것들은, 여기에 그냥 무조건 얘가 뭐, 이어 동사 하면 그런 설명 했었죠. 예를 들어서 뭐, 그 음식을 토해내다, the food를 얘가 목적으로 가질 수 있는데, the food일 때는 throw the food up도 되고, throw up the food도 되지만, the food를 안 만들어봤자 it 했을 때는 반드시 throw it up.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랬죠. throw up it 하면 안 된다. throw up it 하면 뭐 읽기도 이상하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근데 이 경우에는 여기에 있는 뭐 여기에 car accident든 car accident를 it으로 바꿨던 간에 전부 다 die from it, die from the car accident 이런 식으로 항상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뭐두 단어로 돼 있는 건 똑같아 보이지만 하나는 전치사, 하나는 부사라는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얘를 보고는 이어 동사 또는 동사 구. 뭐 이걸 보고 어떤 선생님은 이어 동사라고 가르치는 선, 뭐 용어가 좀 통일되면 좀 좋은데 아니면 좀 쉽게 얘기하면 좋은데 뭐 이어 동사 또는 뭐 동사구 이런 말들로 선생님들이 설명하십니다. 이거는 뭐 동사가 덩어리 됐단 얘기고요. 이건 두 단어로 된 동사다. 어쨌든 뭐 우리가 수거라면서 외우는 것들인데 얘는 알고 봤더니 부사라서 throw it up 해야 된다. throw up it 하지 않고. 오케이. 그래서 그런 내용들 설명을 쭉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집중 탐구 파트에서는 단어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다루는 모양이네요. 오케이. 그래서 환경에 관련된 단어를 살펴보는 모양인데요. 오케이. 그래서 waste 하면 뭐, 쓰레기겠죠. waste. 그 다음에 뭐, 쓸모없는 쓰레기가 뭐였더라? 쓸모없는 쓰레기. useless waste 하면 되겠죠. 쓸모 있는 쓰레기도 있나요? 뭐 재활용 가능한 쓰레기면 뭐 useful waste 뭐 이럴 수도 있겠죠. useless waste. 그 다음에 recyclable
recycle, 야, of를 붙으면 형용사가 되는데요. 가능한 이란 뜻입니다. be able to가 뭐뭐 할수 있다니까. 이게 of 이런 게 붙어 있으면 recycle을 할수 있는 이란 뜻이죠. recycle이 재활용하다니까. recyclable. 이렇게 붙여서 익혀도 되겠죠. recyclable waste 하면 재활용 쓰레기란 얘기죠. recyclable waste. 붙여서 익혀두면 좋겠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제대로 리사이클이 되지 않으면 뭐를 유발시킨다? 폴루션을 유발시키겠죠. 그럼 공기 오염은 에어 폴루션, 뭐 워터 폴루션, 뭐 소일 폴루션이라든지 뭐 토양 오염, 뭐 공기 오염, 수질 오염 이런 뜻으로 폴루션. 명사형도 알아두세요. 왜냐하면 얘가 ION이 붙어서 명사가 된 거기 때문에 오염시키다라는 동사가 있는데 뭘것 같아요? pollute겠죠. pollute 하면 오염시키다. 예, 명사형 pollution은 오염. 뭐 pollution은 알면 pollute의 뜻은 유추도 추측도 가능하겠죠. 그다음에 eco-friendly 하면은 자 조심해야 될게 ly 붙었는데 근데 형용사에다 ly를 붙인 게 아니고 명사에다 ly 붙였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명사에 ly 붙였으니까 무슨 시다? 보이다시피 어떤 시죠? 뭐 에코 프렌들리 뭐 할까? 에코 프렌들리 플라스틱 뭐 이런 거 할까요? 이런 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있겠죠 뭐. 에코 프렌들리 플라스틱 어떤 플라스틱 이렇게 할수 있죠. 친환경 플라스틱 뭐 에코 프렌들리 플라스틱. 아 요즘 뭐 이런 거 있더군요. 뭐 옥수수 가지고 만든 플라스틱 에코 프렌들리 플라스틱 뭐 이렇게 얘기하죠. 잘 분해가 된다 뭐 이런 얘기죠. 뭐 그냥 플라스틱은 뭐 몇천 년이 지나도 컴포지트가 안 되는데, 분해가 안 되는데, 에코 프렌들리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는 뭐몇년 안에 자연 속으로 완전히 뭐 분해가 된다고. 그 다음에 네이처는 말 그대로 자연이죠. 근데 네이처 하면 네이처에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보케블러리적으로, 어휘적으로 알고 있어야 될게 뭐냐면은 얘의 형용사형은 뭔데? 이거고 뜻은 뭐 자연의, 천연의 이런 뜻이죠. 자연의, 천연의. 근데 뭐 여기서 알아둬야 될 거는 뭐냐 하면은 A의 발음이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얘는 A가 뭐 발음 영어 발음기로 하면 이렇게 발음 나고 있죠. Nature. 근데 얘는 뭐 발음 기호는 이렇고요. 뭐 이거 굳이 한글로 쓴다면 이런 발음이죠. Natural이죠. Natural. 그래서 A의 발음이 얘는 Nature인데 얘는 Natural 된다는 거. 그래서 A의 발음이 달라지는 것도 꼭 알아두세요. 얘는 A가 A 됐고, 얘는 A가 대표 소리인 A가 됐습니다. Natural, Nature. 발음적인 부분들 꼭 구분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 얘기 나오네요. 명사를 만드는 전미어. 전미어는 뒤에 붙이는 걸 전미어라고 합니다. 접두어는 앞에 붙이는 거고요. 아까 전에 뭐 EX 같은 것들, 뭐, 이런 것들은 접두어였고요. 그 다음에 끝에 붙이는 건 전미어라고 그러는데요. 자, 그래서 어쨌든 뭐 이거 연. 그다음에 뭐 이로 끝나는 경우에 뭐 에이 요거 발음하면 에이션 되는 거죠. 에이션. 그래서 션이나 에이션 붙이면 명사 프로텍트, 프로텍션, 컬렉트, 컬렉션 뭐 아까 나왔던 것들이죠. 보호하다 보호, 수집하다 수집, 뭐 창조하다 창조, 크리에이트 크리에이션, 에듀케이트 교육하다 에듀케이션 교육. Imagine, imagination. 뭐 요거는 스펠링 조심하세요. Imagine, A가 A 됐네요. Imagination. 상상이, 상상하다, 상상. Invite, 초대하다, invitation, 초대. 오케이. 그래서 뭐, E로 끝나는데 어떤 경우에는 T로 끝났죠? 저이 녀석들은, 위에 있는 얘들은 앞에 T가 이미 있기 때문에 얘를 빼고 그냥 션만만 TION을 만들어서 션, 크리에이션, 에듀케이션을 만들고요. 그다음에 똑같이 1호 끝났는데 이 경우에는 인비션 하기엔 발음이 이상해요. 그래서 인비테이를 만든 다음에 인비테이션, 이미지네이션 한다라는 거. 스펠링 특히 주의하세요. 스펠링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얘들은 구분해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주셔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make a difference. 자, make a difference를 변화를 만들다라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make a difference를 조금 더 우리말스럽게 하면
중요하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하다. Make a difference가 변화를 만들다인데, 이거를 좀더 우리말스럽게 하면 중요하다. 자, 그래서 the leader made a difference in my town. 그러니까 리더가 변화를 만들었다 우리 마을에서. 그러니까 리더가 어떻다? 중요하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많이 우리말스럽게 바꾸면 중요하다라는 뜻으로 쓰일 수도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뭐 make a different 이러면 안 된다는 건 아시겠죠? 네, difference라는 명사형이 되어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make a wish. 자, make가 들어가는 단어들이네요. make가 들어가는 Make a wish 하면 소원을 빌다라는 뜻이고요. 보통 뭐 그러니까 뭐뭐에 뭐 예를 들어서 램프에 소원을 빌다라든지 뭐돌 하르방에게 소원을 빌다 이렇게 할 때는 여기다 전사 뭐도 붙일 수 있냐면 Make a wish on을 붙여 쓰기도 합니다. Make a wish on the lamp 뭐 이런 식으로 뭐 Make a wish on the 돌 하르방 뭐 이런 식으로 뭐뭐에게 소원을 빌다 할 때는 on을 쓸 수도 있습니다. 뭐 여기는 그런 게 없는데요. Make a wish. 소원 빌어라. Before blowing out the candles. Blow out. 뭐 불어서 끄는 거죠. 예, 불어 끄는 것 전에. 예, 전치사니까 전치사 뒤에 이렇게. 자, 이번에 보니까 이제 전치사 뒤에 동명사 와야 된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할 문법이더라고요. 뭐 이거 하면 how about meeting at 5 해야 되는 거 얘기했었죠. 그거하고 똑같이. 이거 같이 before가 전치사니까 before blow out the candles 하면 안 되겠습니다. 뭐 굳이 before blow out을 쓰고 싶으면 before가 이와 같이 뭐도 되지만 전치사도 되지만 뭐도 됩니까? 접속사도 되죠. 그럼 접속사는 뒤에다가 주어 동사 쓰면 되니까 before you blow out, blow를 꼭 blowing 난 꼴도 보기 싫고 나는 무조건 blow를 쓰고 싶을 거야. 그럼 알았어. 그러면 주어 동사 쓰고 이렇게 표현해. 주어가 있을 땐 동사가 올 거고요. 주어가 없어지면 뭐뭐 하다 전에가 아니고 뭐뭐 하는 것 전에라는 동명사가 꼭 와야 된다는 거. 뭐 요의 형태 이런 것들 시험 문제로 많이 나올 겁니다. Make a wish before blowing out candles. 오케이. 그 다음에 make a discovery. make a discovery를 뭐 발견하다라는 뜻인데요. Okay. The researchers made a surprising discovery. 뭐 이런 걸 넣을 수도 있죠. 이런 표현 같은 게 좋은 점이. 그래서 어떤 발견했다. 깜짝 놀랄 만한 발견했다. 뭐 make a discovery만 하면 그냥 발견하다라는 뜻인데, made a surprising discovery 했으니까, 뭐 얘는 얘를 꾸며주는 현재 분사겠죠. 놀라게 하는, 어떤 감정이 들게 하는 발명이니까, ED가 아니고 ING였었을 거고요. 놀랄 만한 발견을 했다. About rat behavior. Rat 하면 쥐를 얘기합니다. Behavior 행동이죠. 쥐의 행동에 대해서 깜짝 놀랄 만한 행동, 아, 뭐, discovery를 made 했다. 근데, 뭐, 여기에 보면은, 뭐, 이렇게 보이는데, 사실은 뭐, 얘는 뭐, make a difference 이 형태로 쓰겠지만, make a wish는 뭐라 그래도 돼요? 일단 wish하고 여기다 wish를 쓰면 어색하긴 하지만 wish를 써도 가능하죠. wish도 명사도 되고 동사가 되니까 그럼 얘도 모두 된다. make a discovery는 발견하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가 있죠. 발견하다가 뭐예요? discover죠. 됐습니까? The researchers discovered 이렇게 해도 된단 말입니다. 발견했다. 뭐 이렇게 쓸 수도 있다. 자, discovery가 명사네. discover는 동사고. 그쵸? 아까 전에 무슨 단어 중에서 동사에다가 y 붙여가지고 명사 된거 하나 본적 있는 것 같은데. 뭐였더라? 뭐였어요? deliver이었죠. deliver, 배달하다, delivery, 배달. 그러니까 discover, 발견하다, discovery. 뭐, discovery는 여러분들 뭐잘알것 같아. 뭐해 저 뭐야 뭐였더라 그 내셔널 아 아니구나 내셔널 지오그래픽 뭐 무슨 옷 메이커 중에 무슨 디스커버리 있었는데 무슨 디스커버리냐 옷 메이커 중에 무슨 디스커버리 있죠 아, 갑자기 까먹었다 할배된 느낌이네 자그 다음에 요새 길거리에 많이 안 다녀서 그런 것 같아. 길거리 많이 다니면 뭐 사람들 상표 보고 아뭐 저런 것도 그래 안 돌아다녀가지고 상표로 본지도 별로.
자, 그 다음에 팝 퀴즈 한번 풀어봅니다. 자, 그러면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로텍트하고 프로텍션. 뭐 여러분들 그 저희 학원에 초등부 때 아날로지즈 이런 거 많이 했죠. 기억나시나 모르겠는데. 유추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하고 뭐를 연결시켰냐면 동사하고 명사를 연결시키는 거죠. 보호하다, 보호. 그러면 act가 동사겠죠. act의 뜻은 행동하다라는 뜻이죠. 그러면 행동이란 뜻은 뭐 어렵진 않을 것 같은데 액션이라고 많이 들어봤죠. 액트 액션. 똑같이 뭐 ION을 붙여서 ION에 붙여서 명사가 되는 거에 대한 얘기고. 그다음에 공통으로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세요 했는데 여기다 이렇게 make라고 쓴 사람들은 셀프로 딱밤 때리면 되겠죠. 여기 이거 보이죠? 그렇죠? 뭐 중1이도 아니고 그렇습니까? 그래서 당연히 공통으로 들어갈 거라니까 여기는 어쩔 수 없이 메이드가 될 수밖에 없죠. Angela closed her eyes and made a wish. 그래서 과거에 눈 감았으니까 소원 빈 것도 과거라 해야죠. 그래서 이렇게 시제 일치시켜줬으니까 얘도 메이드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뭐 위에 문장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Angela closed her eyes. Angela가 눈을 감고 and she made a wish. she가 생각했죠. 소원을 빌었습니다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크리미널이 뭐냐 하면 범죄자입니다. 범죄자. 크리미널. 뭐 범죄라는 명사도 많이 쓰일 거고요. 범죄는 크라임이죠. 크라임. 오케이. 크리미널 in the criminal's house. 그러니까 그 범죄자의 집에서란 뜻이죠. where에 대한 대답이죠. in the criminal's house에서 a shocking discovery를 made 했다. 경찰이 In the criminal's house에서 충격적인 발견을 했다. 뭐 깜짝 놀란 뭔가를 뭐 시체 같은 거 이런 걸 corpse 이런 걸 발견했는 모양이죠.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채워 넣었어. 못 채워 넣었어. 밑에 거는 채워 넣었는데 위에 거는 모르겠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someone who is not paid for the work that they do. 이 뭐하는 후겠어? 관계사겠지. 시작했고 뭐 끝은 여기까지 갔을 건데 여기에 또 이렇게 있는 구조. 러시아 인형 구조는 뭐? 됐습니까? 그래서 사람이래요 일단은 사람. 그렇죠? 사람은 사람인데 who is not paid. 요거 이거 뭐 페이는 그건데 뭐 요런 거 있고 요런 거 있으니까 이건 페이 하는 거야, 페이 받는 거야. not이 있으니까 pay 받지 않는 사람인 거죠. 돈안 받는 사람이죠. 뭐 때문에 돈안 받는 사람이야? 일 때문에 돈을 안 받는 거죠. 일은 일인데 어떤 일? 그들이 하는 일이죠. 관계대명사죠. 그들이 하는 일 때문에 돈을 받지 않는 사람을 보고 뭐라 그래요? 우리말로는. 뭐라 그럽니까? 자원봉사자라 그러고 자원봉사자 나왔습니까? volunteer였죠. 됐습니까? volunteer, 자원봉사자. Someone who is not paid. 이거 분명히 비슷하게 하고 영영풀이 다 했어. 돈안 받는 사람.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됐겠지, 뭐. 그치? 뭐, 근데 얘가 꾸며주는 건, 뭐, 컨트리가 사람이 아닌데, who로 꾸며주진 않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얘가 꾸며주는 건, 바로 앞에 선행사가 있는 게 아니고 여기에 이렇게 있는 거고 얘도 얘를 꾸며주고 얘도 얘를 꾸며주고 이런 거죠. 뭐.
All the people in a group or country who are of a similar age. Similar가 뭐였어? Similar. 그렇죠. 비슷한이었죠. 그렇죠. 그럼 얘뭐 날려버릴 수 있네. 뭐. 그렇지. All the people of a similar age. All the people of a similar age. 야, 뭐겠어? Age가 나이니까. 비슷한 나이의 모든 사람들. 비슷한 나이의 모든 사람들. 비슷한 나이의 모든 사람들이 10대겠냐? 조직이겠냐? 우리 조직이다. 우리 나이가 비슷해. 자, 어떤 집단이나 국가죠. 어떤 집단이나 국가에 살고 있는 or are of a similar age in all the people. 이걸 보고 뭐라 그래요? 뭐 예를 들어서 40대랑 여러분 같은 10대랑 무슨 차이 난대요? 40대랑 10대랑 뭐, 아우, 저 사람 뭐 아저씨 꼰대 같아, 꼰대 막 이러면서. 무슨 차이 난대요? 세대 차이 난대죠? 그렇죠? 그럼 이건 뭐겠어? 제너레이션이겠죠? 세대. 됐습니까? All the people in a group or a country who are of a similar age. 좀 쉽게 다 볼까? 와, 이거 있으니까 되게 편하다. 물론 니들 괴롭히기 편하다는 건 아니야. 기록이 남아 있으니까. 한번 볼까? 컨트롤 F 볼런티어 뭐 되게 어렵게 안 내, 그치? 쓸데없이, 그치? 그러니까 몰랐구나. One who offers to perform work or service without pay. 모르겠네요. 어떤 사람은 사람인데 제공하는 무엇을 일하는 것을 또는 서비스하는 것을 without pay. 이거는 이제 이게 자원봉사자를 영영풀이한 거고, to offer one's time or labor freely or for no pay. 그래서 여러분도 영영풀이에 나오는 영어 단어도 했으니까 labor가 뭐든 거야, labor. 기억이 안 나죠, 그쵸? 노동이야, 노동. 준다. 어떤 사람의 시간이나 노동을 freely, 어찌 공짜 또는 no pay로 뭐 이런 거였고요. 그다음에 generation은 어떻게 돼 있나? Generation. The entire group of people who were born around the same time. 이렇게 났네. 전체 집단 사람들 태어난 대충 비슷한 시간에 around the same time에 who were born 했던 people의 전체 집단. 뭐 비슷한 시기에 태어났으면 similar age겠네. 그쵸? 오케이. 그래서 응용 좀 해라, 이 똥강아지들아. 그 다음에 제가 뭐 하나 드린 거 있죠. 그거 좀 하고 나서 계속해서 일과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사실은 강조는 옛날 여러분들 이제 개정된 교과서의 첫 세대죠. 그래서 개정되기 전에는 이때 강조 구문은 2학기 때, 3학년 2학기 때 나왔는데 다뤄 졌었는데, 강조 같은 것들은 조금 뭐 찌끄레기 같은, 이게 강조의 뭐 동사의 강조, 부사구의 강조, 뭐 이때 강조 뭐 이런 것도 있는데, 강조는 조금 찌끄레기 문법이라서 보통 2학기 때 다루는데, 뭐 이거 좀 중요하게 이제 다루어지나 봐. 보통 이제 3학년 2학기 때 하는 것들은 니들이 시험 다 끝나고 대충대충 공부하기 때문에 보통 찌끄레기 갖다 놓는데, 뭐, 이게 1학기로 왔단 얘기는, 뭐, 앞으로 좀 중요하게 다뤄질 것 같은, 뭐, 학생들이 고등학교 가서 이때 강조 보면 많이 틀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방지하기 위해서 좀 1학기로 땡겨 놓은 것 같아요. 자, 이때 강조 구문은, 원래 이때 강조 구문은 설명하려 그러면, 이것도 강조해야 되는데, 일단 말로 설명할까요? 여기 나와 있는 게 설명이 좋은가? 어쩌고저쩌고, 어쩌고저쩌고. 뭐 이렇게 돼 있네. 자, 그래서 it 하고 that 사이에다가 it과 that 사이에다가 뭐 말로 봤어. it과 that 사이에 강조하고 싶은 부분을 넣으면 강조가 돼. 뭐야? 되게 설명이 간단하죠.
근데 이 사이에 아참 이때 강조 구문은 여러분들이 일단 이때 강조 구문을 잘 하기 위한 기본적인 배경 지식은 뭐가 잘 되면 끝나냐 하면 여러분들이 뭘 잘할 수 있으면 끝나냐 하면 끊어읽기만 잘 되면 그냥 뭐별 문제가 없어요. 끊어읽기 잘할줄 알면 이때 강조 구문은 별게 아니에요. 예, 끊어읽기를 잘 하면 큰 어려움이 없는 문법입니다. 오케이, 뭐큰 어려움은 없지만 뭐 여기에 뭐 어떤 뭐 디테일한 뭐 이런 자세한 설명들이 이렇게 쭉 전체적으로 알고 있어야지 될 부분은 물론 있고요. 잘 끝내게 잘 되면 큰 어려움이 없고 그 다음에 여기 이때 강조 구문으로 if과 that 사이에 집어넣지 못하는 거 지금 설명할 거거든요. 그 다른 말로 하면 이때 강조 구문에 이때 강조 구문으로 강조할 수 없는 것은 하고 it과 that 사이에 집어넣을 수 없는 것은 동사를 제외한 뭐 끊어읽기라고 했으니까 모든 토막을 강조할 수 있다 이렇게 일단 설명하겠습니다. 그러면 뭐 거기도 예문이 있겠지만 뭐 제가 뭐 간단하게 생각하는 예문들을 보면 뭐 제임스가 came here last night by 뭐 걸어서 할까요? on foot 뭐 이런 문장이 있다 치자. James came here last night on foot. 그럼 끊어읽기 해봅시다. 누가 뭐 했냐면 제임스가 왔어. 그 다음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 보입니까? where에 대한 대답이 보이죠? 그렇죠? 여기 왔어. 그 다음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en에 대한 대답 보이죠? where에 대한 대답이고 얘는 when에 대한 대답이고 그 다음에 얘는 How에 대한 대답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요렇게 지금 이제 it that 강조 구문으로 강조할 수 있는 다른 말로 하면 it과 that 사이에 집어넣을 수 있는 것을 모두 밑줄 그으면 동사를 제외한 모든 토막이 강조된다 했으니까 얘는 동사 아니니까 얘 강조될 수 있겠죠? 얘도 강조될 수 있고 얘를 강조할 수도 있고 얘를 강조할 수도 있어. 됐습니까? 자, 일단 그러면 얘가 강조된 것을 문장을 일단 제임스를 강조하면 일단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it하고 뒤에다가 be동사를 써야 되거든요. 그럼 it이랑 어울리는 be동사는 is 아니면 was일 텐데 is를 쓰겠어요? was를 쓰겠어요? is를 쓰겠어요? was를 쓰겠어요? 라고 물어봤을 때 여러분들 얼른 어디를 쳐다보면 돼? 요 녀석 쳐다보면 되죠? 그쵸? 그러면 여기 올 말은 is다 was다? was겠죠. 그쵸? 자, 첫 번째 제임스를 강조한다 했어. 그러면 it was James 이러면 돼. it was James. 그리고 이 부분을 이때 강조 구문에서 해석을 어떻게 하냐? 바로 제임스였습니다. it was James. 이렇게 하면 자, 이 문장에 뜨는 제임스가 왔습니다. 여기에 어젯밤에 걸어서 이런 뜻이죠. 제임스가 어젯밤에 걸어서 여기 왔어요. 이건 평범한 문장인데요. 자, 온 사람이 누구라고 강조해서 상대방한테 전달하고 싶다? 온 사람이 딴 사람 아니고 바로 제임스 아닙니까? 바로 제임스였어요. 라고 얘기하고 싶어. 그럼 it was James. 이렇게 시작하는 거야. 그런 다음에 이제 강조하고 싶은 거다 넣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쓰면 되냐? that 쓰고 남아있는 거 그냥 순서대로 쭉 쓰면 돼. 남아있는 거 뭐? that came here last night. 더럽게 타자 못 치네. on foot. 이렇게 it was James. 제임스였어요. that came here last night on foot. 됐습니까? 그럼 이번에 이제 뭘 강조해 보자. 바로 여기였어요. 제임스가 걸어서 왔던 곳은 이런 느낌으로 가보자 말이죠. 바로 여기였어요. 이렇게 하고 싶으면 이제 뭐라고 하면 되겠어? 이제 약간 지겨워지려고 그래. It was here. 해놓고 남아 있는 거다 쓰면 돼. That James came. 제임. 아이고 알았다. James came last night on foot. 이러면 됩니다. 아유, 씨. 오래간만이라서 그런가? 아니 원래 못 쳤어. 됐습니까? It was here. 바로 여기였어요. That James came last night on foot. 제임스가 걸어서 왔던 곳은. 이제 뭐할것 같아요, 이제. 바로 어젯밤이었어요. 제임스가 걸어서 여기 왔던 건. 이거 하겠죠? 이제 뭐라고 하겠다. 바로 어젯밤이었습니다. It was last night. 그 다음에 이제 남아있는 거쭉 쓰면 돼. That James. 아이고, 알았다. James came here on foot.
계속 치면서 계속 못 치네. 바로 어젯밤이었어. It was last night that James came here on foot. 이제 슬슬 지겹기 시작했죠. 남아있는 건 뭐겠다. It was 바로 걸어서였어요. It was on foot that James came here last night. 됐습니까? 이게 이때 강조 구문입니다. 됐습니까? 자, 조심해야 될 건 바로 첫 번째 얘기하면 is를 쓸 건지 뭘 쓸 건지는 얘는 눈치를 보면 된단 말이에요. 뭐 James comes here on foot. 뭐 James는 걸어서 여기 옵니다. 이런 거 쓰면 it is James that comes. 이런 식으로 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뭘 쓸 거냐 이거 조심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얘기할 거는 자 강조받은 게 James죠. 그러니까 that 대신에 뭘 쓸 수도 있다. Who를 쓸 수도 있단 말이에요. It was James who came here last night on foot. 그 다음에 이번에는 here가 강조받았어. 그쵸? 그러면 that 대신에 뭘 쓸 수 있을 것 같아? 아까 전에 내가 이런 질문을 했죠.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 그쵸? 그러면 이번에는 it was here. 다음에 that 대신에 뭘 쓸 수 있다? 이걸 쓸 수 있겠죠. 그쵸? 그 다음에 it was last night that James came here on foot 대신에 뭘 쓸 수도 있다? 이거겠죠. 그쵸? 그 다음에 여러분들 뭐 그동안 내가 막 많이 훈련시켰잖아. 이 대답 듣고 싶어, 이 대답 듣고 싶어. 그렇죠. 그럼 이번에 얘 대신에 뭘 쓸 수 있겠다? How it was on foot. How James came here last night. 이 식으로 that 대신에 how를 쓸 수도 있다. 이런 뜻인데요. 뭐 쓰냐. 지우개 잠깐 소환하고요. 자, 그럼 보니까 어떤 문법하고 좀 비슷하기도 해. 어떤 문법하고 좀 비슷하죠. 어떤 문법 똑같진 않아. 똑같진 않은데 어떤 문법하고 좀 비슷하죠. 어떤 문법하고 비슷합니까? 얼마 전에 배웠던 관계 대명사하고 비슷하죠. 근데 여기서 이제 슬슬 이제 나쁜 놈들 있죠. 학교에 살고 있는 그 나쁜 놈들이 뭔 짓을 하느냐. 이 it 뭐 하는 짓이게 물어보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쵸? 자, 그러면 이 it이 뭐 하는 놈이게 라고 묻는 순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it에서 하나 더 추가되는 거죠. 그쵸? 그러면 it의 역사 제일 먼저 인칭 대명사죠. 그렇죠. 인칭 대명사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알잖아. 그렇죠. 뭐라고 해석되는 경우 그것이라고 해석되는 it이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무슨 it이 있었습니까? it is cold 할때 it이 있죠. 그렇죠? 뭐 비인칭 주어 이게 단가요? 아니죠. 요거 배우기 직전에 it is easy to make this. 그렇죠? 뭡니까? 가주어 it이 있죠. 여기까지는 여러분들 다 배운 거죠. 드디어 이제 네 번째 it. 무슨 it이 있다? it, that. 강조 구문에 it이 있다. 됐습니까? 자, 이때 강조 구문의 it은 여태까지 배웠던 it과는 다르네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때 강조 구문의 it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찾아요? 자, 여러분들이 이 문장을 보지 못한 상태에서 이 문장을 봤을 때, 해보는 거죠. 이렇게. James came here last night on foot. 완전한 문장이죠. 그쵸? 제임스가 강조를 받았을 뿐이죠. 바로 제임스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아,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 그러니까 얘는 뭐 하는 이시다? It that 강조 구문의 이시다. 근데 얘는 지금 주어가 강조됐기 때문에 이때 강조구문은 이게 뭐 하는 이신지 물어봤을 때 그나마 좀 찾기가 쉬워. 그런데 이렇게 되면 이제 here James came last night on foot 이러면 아, 얘 위치가 여기 어디다 자 적당한 데로 넣어봐. 여기가 딱 좋죠. James came here. 아, 얘를 여기다 넣으면 완전한 문장 되네. 그래도 이때 강조구문의 이시란 말이야. 나머지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래서 그동안 내가 끊어읽기를 계속 했던 이유 이런 거할때 써먹으려고 했습니까? 뭐를 제외한 부분?
동사를 제외한 모든 녀석을 it과 that 사이에 집어넣어서 바로 누구입니다. 바로 누구였습니다. 또는 바로 어디였습니다. 바로 언제였습니다. 그렇죠. 하다시 빼고 나머지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라는 여섯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을 여기다가 집어넣고 거기에 맞게 that 대신에 아이고 that 대신에 다른 녀석을 이렇게 저 이거 뭐 어디에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where 쓸수 있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이게 바로 it, that 강조구문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어차피 조만간 나올 거기 때문에 여기는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거고요. 처음 설명했지만 뭐 끊어 읽기 여러분들 그동안 훈련 많이 시켰잖아요. 그 다음에 came이랑 어울리는 비동사 was라는 거다 아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다 설명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알아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조만간 나올 거 예방접종 하나 하면 그렇다면 동사는 어떻게 강조할 것이냐? 그러니까 강조가 it, that 강조구문의 강조도 있고요, 동사의 강조도 있는데 동사의 강조는 어떻게 하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다. 근데 여기 love를 강조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다가 뭘 넣으면 되냐면 이런 거 넣으면 돼요. I do love you. 됐습니까? 그래서 동사를 강조하고 싶을 때는 뭐로 강조하냐면 do, did, does 같은 걸로 강조합니다. 의미는 뭐하고 똑같은 의미다? really하고 같은 의미로. 뭐 동사를 강조할 때는 do, does, did로 사용해서 강조하면 되고, 그 다음에 동사를 제외한 다른 부분을 강조하고 싶을 때는 it, that 강조구문을 사용한다. 됐습니까? 그래서 미리 다 설명해드렸고요. 그러면 뭐 여기서 뭐라고 주저주저 떠 있냐? it, that 구문을 이용해서 여기 주어, 목적어, 수식어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뭐 who에 대한 대답일 거 아니에요. who나 what에 대한 대답일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거 whom이나 what에 대한 대답이죠. 이거 뭐. whom이나 what. 그 다음에 수식어구라고 돼 있는데 뭐 수식어구 별거 아닙니다. 나머지에는 when, where, how, why 이런 것들 있죠. 우리가 끊어읽기 할때 토막 되는 것들 어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라고 했던 것들 그런 것들을 저 이거 주어, 목적어 빼고 나머지 애들을 수식어구 이런 거라고 얘기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바로 누굽니다라는 말을 먼저 하고 it하고 that 나오기 전까지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어쩌고저쩌고입니다. 나머지 애들 그냥 순서대로 얘를 좀 이따 이제 여기 강조하는 거볼 건데요. 뭐, 나머지 순서대로 놓으면 돼, 그냥. 그래서 강조하는 대상에 따라서, 뭐, 주어가 강조받으면 who. 또 사람 목적어가 강조받으면 who나 whom. 목적격 관계대명사 who도 되고 whom도 되는 거하고 똑같은 원리죠. 그 다음에 어떤 사물이 강조받으면, 아까 전에는 참 목적어가 없었네요. 아까 전에 할 때는. 아까 문장에서 제임스가 여기 어젯밤에 걸어서 왔다 할때 목적어가 없었기 때문에 위치를 못 써먹었는데, 목적어, 사물, 목적어인데 사물이 강조받으면 위치. 그 다음에, 뭐, where, 뭐, where에 대한 대답이 강조받고 있으면 where, when에 대한 대답이 강조받고 있으면 뭐, when, 뭐, how에 대한 대답이 강조받고 있으면 how, why에 대한 대답이 강조받고 있으면 why.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가 있다. 오케이. 그래서 이것도 끊어읽기 해보고, 이제 강조받을 수 있는 것들 포함하면 되겠죠. Matt had coffee at the cafe yesterday. Matt가 마셨는데, what, where, when. 이렇게 되고, 마셨는데, 커피를 카페에서, 어디서 카페에서, 언제, 어디 마셨어. 그러면 강조받을 수 있는 거 표시하면 동사 빼고 다 된다 그랬죠. 요렇게 강조받을 수 있으니까, Matt이 강조받은 거, 커피가 강조받은 거, at the cafe yesterday. 있는 것들 쭉 있는 거죠. 그리고 head가 바꾸니까 it is가 아니고 it was Matt. 바로 Matt였어요. That had coffee at the cafe yesterday. 순서대로 얘 강조받으니까 나머지 애들 had coffee 남았네 쭉 쓰면 되는 거예요. 그냥. That 다음에 쭉 있죠. had coffee at the cafe yesterday. had coffee at the cafe yesterday. 있습니까? 그리고 Matt가 문장의 주어기 때문에 여기는 whom이 안 됩니다. That 대신에 who 사용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커피는 목적어죠. 그러니까 that이나 which, 사물이니까 which. It was coffee, which Matt had. 커피만 엎어졌습니다. At the cafe yesterday. It was at the cafe. At the cafe는 where에 대한 대답이죠. 그래서 where Matt had coffee yesterday. It was yesterday. 어디였어요? When Matt had coffee at the cafe yesterday. 됐습니까? 그리고 동사는 이때 강조구문을 강조할 수가 없고, 뭐로 강조한다? Do, does, did 등으로 강조한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음 시간까지 풀어와야 될 게, 뭐, 이거 한번 해보란 말이죠. 뭐, 칼질하고 나서 뭐, 하나씩 넣어보면 되겠죠. 이렇게. 뭐, is를 쓸지, was를 쓸지 조심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뭐, 선생님이 좀 나쁜 사람이라서 그냥 문제를 안 하고, that 대신에 쓸수 있는 것도 사용해보세요. that 대신,
사용 가능한 것. 또 생각해 두기. 질문했을 때 대답할 수 있도록. 오케이.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 강조받았냐, 이것만 할수 있으면 되겠죠. 그 다음에. 내가 사용했던 것은 바로 그의 컴퓨터였어요 하고 있는데, 이거 강조받지 않은 문장은 나는 그의 컴퓨터를 사용했습니다 였어, 이거. 나는 그의 컴퓨터를 사용했습니다 해서 그의 컴퓨터였어! 이거 강조하는 거죠. 우리말은 뜸을 들여, 우리말은. 강조하고 싶은 걸 뒤에 보내. 근데 영어는 앞에 보내, 강조하고 싶은 걸. 그 다음에 그가 비웃었던 사람은 바로 잭이다. 그녀가 그 상품을 광고한 것은 바로 어제였다. 내가 그를 처음 만난 곳은 바로 그 식당에서였다. 길에서 동전을 주는 사람은 바로 폴이었다였는데요. B에서는 뭘 여러분들이, 자, 이게 이때 강조 구문에서 지금 뭐 이거, 아이, 힘들고 어려운데 이거 왜 하라게 하지 마시고, 이게 정말 중요해요. 자, 얘들은 답을 쓴 다음에 it, that, 강조 구문이 아니었던 어떤 형태? 원래 문장의 형태로 한번 생각해 두세요. 원래 문장이 뭐였는데 이렇게 강조받은 건가? 원래 문장의 형태를 질문에 대답할 수 있도록 생각해 두세요. 자, 이때 강조 구문에서 is, 그, it, 그러니까 아까 전에 it이 뭐 하는 it이냐고 물어보는 문제도 있다 그랬죠. 그러면 이게 it, that 강조 구문이니까 또, 자, 생각해두기 이거고요. 그러면 이제 데스, 아까 전에 잇의 히스토리만 얘기했는데 이제 댓의 히스토리도 나오는 거야. 댓에 대해서. 그러면 이제 댓의 히스토리 쭉, 댓이 너무 많았고 몇 번까지 써야 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제일 먼저 하면 I like that 할때 했죠. 그렇죠. 뭐 이거 같이 해보자. I like that 할때 that 하고 I like that book 할때 book 할때뭐 이거 손가락질하는 that 제일 먼저 배우죠. 그 다음에 뭐 I know 완벽한 문장 가지고 온 I know that he is 뭐 ugly 할까요? 그리고 완벽한 문장을 건만들고 이 속에 더띵 들어갈 자리 있습니까? 더띵 들어갈 자리가 있으면 여긴 what이라 그랬죠. 하지만 더띵안 들어가도 완벽하죠. 그러니까 이땐 that이라 그랬어. 그러니까 that도 것이라고 해석되는 경우가 있고 what도 것이라고 해석되는 경우가 있는데 what을 써야 될지 that을 써야 될지 여러분들 이번 중간고사 때꼭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 여기는 the thing이 들어갈 자리 또는 it이 들어갈 자리 뭐 the thing이라고 생각해도 되고 it이라고 생각해도 되고 어쨌든 the thing이든 it이든 들어갈 자리가 없으니까 완벽하니까 that이라 그랬어. 그래서 겉만드는 that이라죠. 완벽한 문장을 겉만드는 that. 그 다음에 이거 자주 안 나오긴 하는데 이것도 알아둬야 된다 했어요. It's, 뭐, 여러분, 선생님, 히터 좀 켜주세요. 그럼 내가 이렇게 얘기하겠죠? It's not that cold 할때 that도 있죠. 이거 very의 뜻이라 했죠. very의 뜻. 그렇게까지 춥진 않잖아. 이거 부사의 that이랍니다. 어찌 추운? 그렇게 추운. not 인생과 그렇게 춥진 않은. 어? 그 다음에 이제, 뭐, 요새 여러분들 괴롭히고 있는 that이 있죠? 아, 요새 여러분들 괴롭히는 that 전에, 뭐냐, 뭐, 무슨 that도 있었냐면은, 뭐, it was so cold that I turned on the heater. 이런 것도, 이런 that도 배웠죠? 무슨 구문이라고 했었냐? so that 구문에 대해 또 배웠죠. 원인과 결과, 뭐라고 해석되는 that? 그래서 라고 해석되는 that이었죠. 매우 추웠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이 문장은 근데 이거 투투 용법이나 이너프 투두 용법으로 연결되는 문법이었고요. 뭐 he was so young that he couldn't drive the car. 뭐 he was too young to drive the car. 이런 것도 연결됐었죠. so that 구문에 대해.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뭐 여러분들 한참 괴롭혔었던 뭐 I know 넣었으니까 겉 만드는 대신가? the boy That is over there. 뭐 이런 데또 배웠죠? 뭐 이것이 아니고 여기 아니지. 나는 저기에 있는 보이를 알고 있다. 뭐 생략 가능한 경우죠. 주격 플러스 비동사니까. 관계 대명사 대시였죠. 그렇죠? 그 다음에 다른 대시 있나? 그러면 배운 데 중에 동격의 대시랑
뭐 이런 거 나는 동경에 대해서 아직 안 했으니까. 자, 드디어 이제 여섯 번째 식구가 들어왔습니다. 무슨 구문에 대해? it, that, 강조 구문에 대해. 그러니까 이 that이 제일 짜증나. 아우, 나 진짜 학교 다닐 때 생각하면 짜증나 죽겠어. 맨날 that에 쓰임 물어봤어. 자, 이 이제 여섯 번째 that이 들어왔습니다. it, that, 강조 구문에 that. 아니, 이때 구문의 대신에, 이거는 손가락질하는 대신에, 이거 완벽한 문장 겉맞는 대신에, 이건 지금부터 어떻게 시작하는 대신에, 이건 그래서의 대신에. 이제 뭐가 남았냐면, 뭐, 한 두세 개 정도 남았네요. 너무 우울한 얘기인가요? 두세 개가 더 남았다니. 뭐 어쩔 수 없습니다, 뭐. 얘들 이렇게 이따구로 만들어놨는데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새로운 that도 추가되고 새로운 it도 추가됐다는 사실 슬픈 소식을 어쩔 수 없이 전하네요. 그녀를 잘하는 사람은 바로 피터다. 우리말에는 피터가 제일 뒤에 있죠. 하지만 이 문장은 누가 강조받은 거냐면 피터가 강조받은 거죠. 됐습니까? 그리고 그녀를 잘하는 사람이 피터라는 얘기는 팩트죠. 그래서 무슨 시제? 현재 시제로 표현해야 되는 거죠. 이건. 됐습니까? 그 다음에 그녀가 어제 샀던 것은 바로 이 드레스였다. 우리말에 끝에 있지만 영어에서는 이거는 그리고 과거 시제겠죠. 오케이. 그래서 표정이 뭐, 선생님 죽을 것 같아요. 뭐 이런 표정이네요. 네. 그래서 애도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뭐가 남았냐. 자, 그렇구요. 여기서는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 오래간만에 수업하느라고 수고도 많았구요. 성빈아! 관계사 시험 왜 이렇게 계속 많이 틀려? 선생님 환장하겠어, 지금. 울고 싶어, 지금. 야, 내 설명이 너무 길고 지루하지, 그치? 설명충이고 뭐 얘들이 이걸 모르면 어떡하지? 얘들 이거 알고 있을까? 얘들 이거 알고 있어야 되는데 갖고 막 하나하나 다 설명하지, 그치? 지겨워 죽겠지. 막 동영상 보다가 막 자, 그렇지. 그치, 수민아. 또 설명했다. 또 하고 설명했다. 또 하고 막 이러니까. 근데 왜 이렇게 틀려? 어? 기발 좀. 야, 선생님 온라인으로 다 만들어 놨습니다. 또 시험 칠 거야. 알겠습니까? 지겨워 죽겠네. 잘가 보겠습니다. 네.